국가의 왼수고, 국가의 원수가 아니라 국가의 왼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한과 서름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라고 아우성치는 농민들을 다시 한번 또 죽이는 이러한 망언들이 이 정권의 장관들이 수승없이 해대는 이 나라는 과연 어느 나라인가? 저희들 농민들은 분해서 정말 이 분노를 삭힐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런 심정으로는 명절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구제역은 초기에 박살을 내야 되는데 가래로 막아야 될 것을 호미를 가지고 껄쩍거리다가 지금은 포크레인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정부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가 초기 대응을 잘 못했고 초기 방역, 국경 검역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농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 이거 지금이라도 늦긴 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사당에 의해 저렇게 온 국력을 집중시키는 그 3분의 1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했더라도 중간 정도라도 이렇게까지 확산되진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항을 전달해가지고 국무원들이 이런 망언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그 원인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발언을 한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성 있는 그런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헛소리한 장관들 처벌하고 이명박 대통령 한국 축산에 대해서 살리겠다고 하는 얘기 분명히 하면서 지금 현장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